유베라 특급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초대 손님을 만나봅니다. 오늘은요, 특선 라이브 편으로 꾸며 드릴 건데요. 오늘 함께할 이분들의 음악은요,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결코 없을 겁니다. 자, 먼저 이분을 제가 드디어 여기서 만나뵙게 됩니다. 시티팝 여신 김아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아름 씨 드디어 만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요, 웃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감성 보이스 조지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배고픈 라디오에는 당연히 처음이시고, 저도 이제 뭐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아. 네,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 하는 애기고, 자, 이렇게 걸음마 하는 프로그램에 두 분이 이렇게 바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조지 씨랑은 이제 컬투지에서 우리가 네네네. 한 1년 전쯤인가 이렇게 네네네. 한번, 예, 제가 이제 스페셜 DJ 할 때 한번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딱 보고 이제, 야, 노래가 너무 좋다. 해가지고, 어, 이분, 그 뭐 약간 겉모습은 컨트리송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뭐 노래 너무 부드러워. 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저의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 아, 감사합니다. 그 죄송해요. 대본에는 조지 씨에 대한 첫인상은 노래를 정말 잘한다. 어쩜 이렇게 편하게 돼 있지, 이게 대본이었네요. 그래서 제가 컨트리라 그래버렸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저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그때? 어, 그때도 느꼈었는데 네. 오늘도 역시 이렇게 뵈니까 네. 되게 기분 좋아지는 아, 그런 그래요?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뭐 별거 없어요. 아, 이제 뭐 유쾌하시고. 아, 이거 항상 또 이렇게 제가 또 좋아하는 분들 만나면 또 이렇게 더 아. 네, 좋아지다 보니까. 자, 그리고 또 우리 김아름 씨는 약간의 저기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어, 조지 씨는 그래 컨투스에서 만났다고 쳐. 근데 김아름 씨는 컨투스에서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 뭐가 있나 두 분이 전혀 없을 텐데 뭐 유민상이 뭐 이렇게 음악 쪽 그쪽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김아름 씨의 음악을 듣고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컨투스 옛날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신청곡으로 어, 한번 제가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제작진에게 추천을 해서. 그래가지고 제작진이 딱 듣고 아니 유민상 씨가 이런 노래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유민상 씨가 이런 노래도 알다니요? 제가 어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아름 씨 선을 제가 이제 선이라는 노래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플레이가 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 돌아서 나중에 이거 알고 알게 되시고 콘서트에 나오셨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에이, 그때 그거 이렇게 알게 되 나왔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제가 그거가? 그때 네. 컬투쇼에 그렇게 나가게 됐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네. 제작진 PD님께서 어.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유민상님께서 신청해서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오.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제 저는 약간 은둔 형 가수처럼 있었는데 약간 그쵸? 네, 그렇게 있었는데 너무나 유명하신 분께서 제 노래를 이렇게 나오셔서 추천까지 해주셨다고 하니까 어, 어 말도 안 돼. 어, 했죠. 저는 사실 옛날에 네. 이 저 혼자 약간 네. 내적 친밀감이 있었거든요. 어디서 오케이. 홍대 어. 어디서 음식점에서 네. 봤었어요. 뵀었어요. 저를요? 네. 아, 진짜 사진으로 본 거 아니고요? 아니고 실제로. 아, 진짜요? 양꼬치를 드시고 있어요. 아, 촬영하는 거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네. 아, 그러면 저기구나. 그 한가운데 있는 거 심 예, 거기. 예예 예, 그렇습니다. 나 거기 영화고 맨날 가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내적 친밀감이 있었는데 어머머. 추천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저 혼자 이제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은둔 형이 있는 이런 가수로서는 오. 너무나 감사하고 아. 너무나 유명한 개그맨님께서 아, 제 노래를 와 감사합니다. 아유, 저 약간 살짝만 다른 얘기로 제자 혹시 제가 그 양꼬치 집에서 여성분이랑 있진 않던가요?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있었다고 해줘. 아, 있었습니다. 그죠? 예, 네, 네,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봤죠? 내가 감추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참, 내가 나 장난. 아유, 더 이상 얘기하면 나도 자, 우리 또 우리 출출이들이 우리 또 우리 애청자들을 출출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 박현진 출출이가 조지님 이번 리메이크 앨범 너무 좋아요라고. 현진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더라고요. 기대가 되고요. 오늘 두 분 또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 자 노대영 출출이는. 또 두 시티팝 거장의 만남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지네요라고 거장 아 두 분을 만난 적 있습니까? 처음 뵀어요. 아, 그렇죠. 정말 노래만 듣다가 와. 서로 이제 좀 알고만 있다가 그냥 네. 이렇게 서로 이제 같은 저 가수로서 예. 네. 근데 큰일 났네. 이제 아름 씨는 제가 볼 때 좀 약간 이 성향 좀 있으신 것 같아.
이었는데 아이로 네.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도 말을 잘하시고 약간 괜찮은데. 아, 그래요? 조지 씨가 큰일이에요. 저도 이었다가 아이로 바뀐 케이스인데. 근데 왜 이렇게 심한 아이가 됐어요? 아, 네. 아, 너무 심하게 아이, 너무 아니, 말이 아니, 없는데. 아니, 뭔가 그래요? 제가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서. 아, 네. 그런 거예요. 네, 네. 되게 조심스러워. 아, 네. 말하는데 중간에 약간 끊기가 좀 그런 성향이 안 돼서.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일단 뭐 얌전한 정도로. 자, 또 아이디 빛 그린 추천이는 배고픈 라디오가 아름아름 아름단장이 출몰한다는 바로 그 라디오군요. 김아름 야호라고. 아, 또 팬분들 또 오늘 놀러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 단장으로 돼 있어요? 아, 제가 아름단 뭐 옛날 아람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팬명을 저희가 아름단으로 했습니다. 아, 예쁘네. 예. 아름단. 추억에 또 아이디 오드리는 조진님 예전에 다른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뵌 적이 있어요. 물구나무 서는 게 개인기라면서 바로 벌졌던 기억이 나요. 라이브도 정말 잘하시고 볼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이한 개인기가. 개인기를 진짜 이거 했어요? 아, 네. 그때 공개 방송에서 네. 하라고 해가지고 시키면 다 하는 편이어서. 아, 본인이 일단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저 물구나무가 개인기입니다라고. 아, 이제 아니, 물구나무가 개인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네. 그때 이제 네. 요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아~ 네, 요가 동작 중에서 물구나무를 제일 그래도 잘한다 하니까 아~ 시키셨던 네, 네, 그런 요가 동작 중에 물구나무 선다니까. 지금은 뭐가 개인기예요? 어,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똑같죠. 예. 뭐, 예. 아, 여전히 하고 계세요 요가 역시도? 아, 요즘에는 요가는 안 하고 요즘에는 아. 그 크로스핏 하고 있어요. 아, 크로스핏. 네. 그럼 크로스핏을 한번 볼까요? 아, 크로스핏. 어떤 이게 바벨 같은 거 있어요. 아니에요. 자, 또 송호근 칠칠이는 아름님 평소에는 어쩜 그리 꽁꽁 잘 숨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하고 지내시는지 근황 토크 한번 해주세요.라고. 아. 우리 팬분들이 또 잘 또 다 찾아볼 순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네. 뭐 9월에 이제 아 10월쯤에 가을 앨범을 준비하려고 꽁꽁 숨어 있습니다. 아 지금 약간 지금 활동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안 한다기보다는 저는 지금 네, 저도 그래서 올 때 최근에 또 뭘 하셨자고 살짝 검색해봤더니 최근에 네. 단독 콘서트도 하셨고. 아 네 맞습니다.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왜 나 안 불렀어요? 어 저도 예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를 드렸어야 아, 되는데 감사합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자, 근데 두 분은 이제 서로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을 텐데 네. 평소에 그러면 어떤 뮤지션이라고 좀 서로 생각을 했는지. 저는 네. 이번에 라디오 하면서 저는 알게 돼가지고 노래를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그냥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네, 자,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분의 콜라보레이션 같은 걸 한번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크고요. 자, 아름 씨는 그럼 어떻게? 저는 원래 네. 이제 아무래도 시티팝을 하셨다 보니까 알고 있었는데 저는 약간 팬이었어요. 그래서 네. 목소리가 네. 약간 원래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그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간지럽고 이래서 약간 노래를 듣게 되면은 숨을 약간 참게 되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오, 그럼 3분 40초나 4분 3초 이상 숨을 참아야 되는 약간 이렇게 멎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숨이 멎게 되는. 저희 씨 좀 더 해보세요.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 해줘보시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안돼. 자, 우리가 자 그런데 아 맞아. 또 우리가 노래를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 만드시 또 이렇게 반갑다고. 네. 자, 오늘 만남의 광장 특수한 라이브로요. 두 분의 라이브가 기대가 큰데 네. 먼저 시티팝 여신 김아람 씨의 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아, 저는 드라이브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이제 2021년? 네, 이거는 좀 옛날에 발매를 했던 곡인데.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저희 원래 다 새로 발견하면 또 예전 것부터 쭉 훑어와야 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우리 김아름 씨가 2021년 발표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 김아름 씨의 드라이브를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 마지막일지 몰라.
어딘가 멀리 떠나고파 이 밤의 끝을 지나 더욱 뜨거워져 어둠이 덮어진 우리 둘만의 밤 화려한 불빛이 춤을 추네 모든 잠든 밤 불빛을 따고 날아가고파 부지 터지는 파도 소리 따라가 달라는 긴 여행은 지나간 일은 묻지 말아줘 모른 척 그냥 넘어가줘 넌 대답 없이 나를 안아줘 날 놓지 말아줘 잠금새로 살짝 바람이 불면 나를 데려가줘 마지막이지만 이대로 어딘가 멀리 떠나고파 이 밤의 끝을 지나 더욱 뜨거워져 어둠이 덮어진 우리 둘만의 밤 화려한 불빛이 춤을 추네 모든 잠든 밤 불빛을 타고 날아가고 밤 더짓 떠지는 파도 속에 따라가 달라는 긴 여행은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끝내주는 노래. 자, 김아름 씨의 드라이브를 우리가 라이브로 듣고 왔고요. 바로 이어서 조지 씨의 이번 신곡을 또 음원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 좀. 아, 요거는 그 클래식화의 노래였는데요. 어. 제가 이번에 새롭게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네, 어. 유라라는 친구랑. 아, 유라 씨와 같이 피처링으로 조지 피처링 유라의 로미오 앤 요거 줄리엣 또 들어보면서 우리 2부에서 더 떠들어 볼게요.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은요 시티팝 여신 김아름 씨 그리고 감성 보이스 조지 씨를 모시고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특선 라이브 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출출이들이 두 분의 노래를 듣고 반응을 많이 보내왔어요. 우리 박누리 출출이는 아름님 달달한 솜사탕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네요. 아유, 부럽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그냥 녹아요. 예. 이기용 출출이는 와우 김아름님의 목소리에 귀가 녹아내립니다. 일하다가 넋이 나가서 지금 보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일할 때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어 정신 나가가지고 그냥 어이 김대리 뭐해 하고 혼날 수도 있어요. 자, 한미숙 출출이는
조지님의 로미오 앤 줄리엣을 처음 듣는데 익숙한 느낌이 들면서 따라 부르게 되네요. 사탕이 녹는 듯한 느낌이에요. 라고. 감사합니다. 예, 아유, 뭐 이렇게 오늘 많이 녹아. 두 분 때문에 뭐가 많이 녹아요, 오늘. 신건 출출이는 예전에 많이 불러본 노래네요. 리메이크인데도 어떻게 원곡보다 좋네요. 라고. 출출이 최고의 평가를 또. 감사합니다. 진짜. 예. 노대영 출출이는 두 분의 목소리는 정말 대체 불가인 듯 합니다. 라고. 저 극찬입니다. 예, 대체 불가의 두 분 목소리. 자, 오늘 요건 한번 조지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0863님. 주파수 돌리다가 조지님 목소리에 멈췄습니다. 아기 출산하고 지칠 때 조지 씨의 보트 자주 들었어요. 자기 전에 눈 감고 듣고 있으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덕분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예, 본인은 노래를 이렇게 뭐 많이 힐링됐다, 힘을 얻었다 이런 것도 너무 기분 좋으시죠? 아, 그럼요, 너무 예, 좋죠. 그렇죠, 막 개그맨들이 아, 저 여기 유민상 씨 것 때문에 웃습니다, 진짜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힘 되죠. 마찬가지로 가수분들도 자기 노래가 힘이 됐어요, 도움이 돼요, 그러면 너무 좋죠.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아름 씨 또 리액션. 네, 이은영님께서 꿀디 진짜 두 분 팬이신가 봐요. 유베라 시작부터 함께한 출출인데 꿀디 텐션 이렇게 높은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물론 두 분 노래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좀 조지 씨가 저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게 유독 참 놀리고 싶어요. 참 놀리기 좋아. 개그맨으로서 알 수 없는 참 좀 더 갖고 놀고 싶은데. 아, 네네네. 예. 편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니 아니, 너 편하게 하면 큰일 나요. 아, 그냥 괜찮아요. 예. 네. 못 일어날 수 있어요. 아, 네. 네. 오늘 괜찮아요. 내가 저기 저쪽 우리 저 후배들 너튜브 나가가지고 네. 예, 만신창이 되고 오는 거 봤거든요. 아, 놀리고 싶어. 아, 네. 예, 이렇게 리액션 재밌는 친구들이 놀리기가 좋아요. 자, 조지 씨가 또 이번에 앨범 김밥 여덕의 총 6곡을 수록했던 김밥이 나온 지가 얼마나? 이번에 나온 지 네. 얼마 안 됐고요. 뭐 이제 갓 나왔고요. 이제 갓 나왔대요, 여러분. 얼마 안 된. 예, 김밥. 야, 김밥은 갑자기 왜 김밥으로 된 거예요? 제가 그냥 김밥이라는 음식이 너무 귀엽고 좀 이름도 너무 귀엽고 이래가지고 꽂혔어요. 그치, 맞아. 이름이 좋아, 김밥. 네. 그리고 이거 글로벌 월드 아이콘이잖아요, 지금 김밥이. 그죠. 아, 네네네. 해외에서 잘 나가고. 네네네. 대세죠. 그럼 6곡을 수록했던데 곡은 좀 어떤 거 위주로 좀? 아, 그거는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잘하면 어울릴 것 같다라는 곡을 추천받아서 그중에 추려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뭐 자두의 김밥이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데 김밥으로 네. 앨범 정하고 나서는 네. 그것도 하면 좋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리메이크 느낌. 네. 맞아요. 좀 아쉽긴 한 살짝 아쉽네. 네. 있어서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뭐야, 뉴트로 퀸이라고 불리는 박문치 씨랑 이번 앨범을 작업했다. 이번 앨범이 처음은 아니고. 네네네. 작업은 예전부터 꾸준히 해왔는데 이번에 통으로 이렇게 같이 한 건 처음이에요. 두 분의 시너지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조지 씨에게 박문치란? 저한테 그냥 뭐 귀여운 동생이죠. 되게 끼 많고 되게 재밌거든요, 문치도. 네. 저는 사실 잘 몰랐어가지고 이름만 처음에 뵙고서는 네네네. 선생님이신가 이렇게 해가지고. 박문치. 예, 약간 예, 뭔가 되게 그 음악 대가 느낌의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리신 분이더라고요. 네, 원래 이름이 보민인데 네. 그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뭉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갖고 와서 박문치 이렇게. 아니 거꾸로 아니에요. 원래 본인 이름 때문에 강아지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 이름 때문에 본인 이름이 바뀝니까? 네, 박문치 이렇게 강아지 따왔는데 뭔가 대가 선생님 같다고 하니까 뭔가 되게 웃기네요. 예. 아, 그러네요. 예, 문치로 돼 있으니까. 네네네, 문치. 예, 재밌네. 근데 이제 우리 중요한 거 조지 씨 질문에 요게 좀 빠져 있네. 요즘에 그 박전 씨하고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존박님이요? 박전 씨하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아, 네네네. 재밌는 거 많이 하고 다니던데. 아, 네. 예. 감사하게 불러주셔가지고 예, 예. 또 거기서 그냥 노래 몇 곡 이렇게 하고 예. 예, 뒤에 그 오디오 외고 따라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길거리 한강 어디 저기 돌아다니면서 네네네 맞아요. 예. 눈이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약간 그 예. 컨셉을 그렇게 누가 잡고 누가 하자 그랬어요 그런 거. 이제 준박님이 네. 또 너튜브 채널 운영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 하자고 해서 네네네. 그 친구도 보통 장난꾸러기가 아니죠. 예.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뒤에서 마이크 잡고 따라가면서 진지하게 노래 부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둘이 아주 재밌어요. 너무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우리 김아름 씨 하면은 네. 시티팝 여신으로 유명한데 약간 우리 시티팝을 솔직히 저도 그냥 들으면 느낌상 이거 시티팝 느낌이다라고는 하는데 몰라요, 솔직히 저도. 좀 약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퓨전 음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하나의 장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되게
그때 유행했던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통틀어서 시티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약간 낭만적인 좀 정서적으로 아니면 좀 화려하고 도시적인 음악. 그래 뭔가 도시적인 느낌. 네, 그런 화려한 음악들을 좀 얘기하고 좀 세련된 그런 음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장르에 국한이 없어요. 되게 다양한 그래서 도시적이고 세련된 그런 음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쯤에 때 거가 보통 그때 느낌인 건가요? 7, 80년대 유행했던 그게 이제 약간 미국에서 시작됐던 음악이 일본에서 유행을 했던 음악을 이제 2010년대 때 한국에서 다시 또 돌고 돌아 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 그 사실은 일본에서는 시티팝이라는 말을 없었어요. 미국도 일본도 쓴 적이 없어요. 네, 그땐 뉴 음악인가 뭐 이랬던 음악 이름을 붙였는데 한국에서 뭔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시티 뭔가 도시 음악 해서 시티팝이라고 명칭을 지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스타일이라고 보는 게 그래서 도시적인 음악. 해외에서 온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만든 거구나. 네, 그래서 한국에선 좀 대표적인 음악이 그 김현철 선배님. 맞아요. 네, 그런 음악을 생각하시면 좀 쉽게. 우리 나 어릴 때까지도 나도 잘 몰랐던 시도였고에도 뒤늦게 알고 봤더니 되게 옛날 노래지고 와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란 것도 많은데 아름 씨는 약간 본인이 이렇게 가는 거죠? 시티팝 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저도 예상치 못하게 제 선이라는 음악이 시티팝 플리 같은 거에서 그러니까요. 인기가 생기면서 저도 노선이 이렇게 됐어요. 약간 시티팝이나 뭐 듣기 좋은 노래 머뮤직 같은 거 있거든요. 거 가끔씩 거기서 두 분 다 나타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보면. 맞아요. 그리고 약간 플레이리스트 이런 것들이 의외로 이제 거기서 내가 이 노래 좋다 해서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 그 가수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 갖게 돼서 또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리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조지 씨가 예전에 김현철 씨의 오랜만에를 이게 약간 또 그런 느낌의 방금 맞아요, 얘기했던 맞아요. 요거를 리메이크해서 큰 사랑 받았는데 맞아요. 김현철 씨 하면 이제 시티팝의 대부 한국 시티팝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지 씨가 생각하는 시티팝의 매력은? 뭔가 약간 향수적인 것 같아요. 옛날을 뭔가 이렇게 그런 뭔가 옛날을 떠올리게 만드는 추억 같은 느낌? 노래도 약간 돌고 도는 게 있는 것 같아. 네네네. 그쵸. 약간 옛날에 한번 왔다가 다시 그때 유행했던 게 다시 오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아, 김현철 씨가 또 자신의 곡을 리메이크 해줬다고 굉장히 고마워했다. 라고 하십니까? 네네네네. 맞아요. 이거 또 이걸 또 이렇게 또 선업의끼리 또 이렇게 보기 좋은 또 또 자 이번에는 말이죠 조지 씨의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번 앨범에 수록된 노래지요. 내 탓이지 뭐라는 곡이에요. 이건 어떤 노래인가요? 이거 옛날에 어바노라는 밴드 팀이 있었는데요. 어바노. 저는 사실 몰랐던 노래인데 친구가 이제 또 추천해줘가지고 이 노래 좋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했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만들게 된. 아 이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네네네. 아 이것도 그렇게 된 거군요. 좋습니다. 이것도 그럼 한번 우리가 조지 씨의 신곡입니다. 내 탓이지 뭐를 라이브로 또 한번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매일 확인해도 여전히 너의 폴더는 비어있는데 네가 내게 멈출 거라 착각해왔던 이 못난 내 탓이지 내가 애만 태우며 널 생각해도 지금쯤 넌 누군가와 즐겁겠지만 네가 날 선택할 거라 착각해왔던 이 못난 내 탓이지 낙각한 가지만 날 수 있을까 단 한 번이라도 네가 정말로 좋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본 적 있는지 전부터 내 맘속에 뚫지 못한 내가 진짜 원한 걸 말하지 못한 열 번째 거보지도 못한 내 잘못이지 뭐 다 못난 내 탓이지 사랑할 수 없는 걸 알았어도 내가 진짜 원한 걸 말하지 못한
하지 못한 열 번째 겪어보지도 못한 내 잘못이지 뭐 다 못난 내 탓이지 우린 못 본 다음에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을 내본 적 있었던 건지 그런 것조차 너에게 묻지 못하는 이 못난 내 탓이지 나 딱 한 가지만 알 수 있을까 내 생각 너에게 짧은 그 시간만큼은 정말로 좋았던 기억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는지 처음부터 내 맘속 꿰뚫지 못한 내가 진짜 원한 걸 말하지 못한 열 번째 겪어보지도 못한 내 잘못이지 뭐 다 못난 내 탓이지 사랑할 수 없는 걸 알았어도 네가 좋아지는 걸 어쩌지 못한 언젠가만 기다려왔던 내 잘못이지 뭐 다 못난 내 탓이지 뭐 좋다. 이게 좋다. 야, DJ가 이래서 좋구나.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 두 분 다 오셔서 좋고 내 앞에서 라이브 시켜놓고 다음 주에는 나얼 씨, 박효신 씨 모시겠습니다. 내 좋아하는 가수들 다 불러놓고 그냥 야 이래서 DJ 하는 거지. 너무 좋다. 신난다. 그렇지. 우리 김미희 출출이도 보세요. 오늘 개 탔네요. 내 귀 호강시켜주는 타임 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배고프나지고 이런 곳입니다. 우리 맨날 먹는 것만 얘기하는 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음악으로도 귀적으로도 이런 걸로도 우리가 호강하고 이것도 맛있게 음악도 먹는 그런 느낌인 거고요. 금서영 출출이가 와 조진님 목소리 너무 깔끔 그 잡채예요. 다 잡채도 먹고 싶긴 하네요. 자 최영숙 출출이는 조진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보라를 보고 있는데 라이브에 귀가 번쩍 목소리가 완전 좋아요 하고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내가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 방금 밖에 있다가 다 졸고 사라진 분 누굽니까? 지금 조지 씨 음악 듣겠다고 온 다른 스텝이에요. 아, 그렇죠. 우리 다른 스텝. 야, 음악 듣겠다. 기술팀에서 조지 씨 팬이라고. 야, 그러니까 잘 못 보던 분인데 이렇게 여기 우리 뒤쪽에 왔다 갔다 해서 누구지 그랬는데 팬이라 가지고 또 싹 왔다 가셨어. 그 정도예요. 자, 최수진 출출이가 근데 추천해 준 친구 누군가요? 천재 만재네요 그냥 하면서 네. 오, 이 노래 추천해 준 분 누구냐고. 네네네 제 친구인데요. 뭐 말해도 아 음악 하시는 분은 아니고 저희 회사에 있던 친구인데 네. 금치라고 활동하는 네. 금치요? 네. 먹기 주변에 치씨가 꽤 많이 계시네요. 독특한 아, 분들이 네. 그분은 또 금치예요? 네, 금치. 본명이고요? 아니 본명은 다른 건데 활동명이 금치. 아, 왜 그 주변에 활동명을 치로 쓰시는 분들이 모르게, 많이 있어요? 그러네요. 이상하게 금치, 금치 문치 문치 뭐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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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느낌이고요. 자 2914님이 조진님은 노래 부를 때 쑥스러운 소년 같기도 하고 능글맞은 남자 같기도 한데요. 평소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편인가요? 라고. 네 저는 그래요? 적극적인 편인데. 에? 네. 지금 약간 느낌 봤을 때는 아 저기요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라는 말보다는 네. 그냥 저는 그 어떤 감정이 들면 그냥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상남자. 네, 아니, 상남은 아닌데. 그렇게 뭐 어디서 예를 들어 뭐 어디 뭐 미팅 자리 같은 데 갔는데 저쪽에 나오셨던 상대방 분의 또 마음에 드는 분이 계셔. 그러면 그냥 일단은 집에 가요 아니면 잠깐만 하고 나갔다가 저기요 하고 불러서 바로. 뭐 그냥 상황 억지로 막 연출하진 않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상황이 되면 그냥 마음에 들면 얘기한 편이에요. 야, 상황을 만드시나 보다. 만드는지 안 건데. 아름 씨는 어떤 편이에요? 저는 뭐 예. 굳이 마음에 드는 분 있으면 뭐 그렇게 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오더라. 가만히 있어도 자꾸 와서. 아니요. 쳐내는 게 귀찮죠.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선 넘는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왜냐? 네. 노래를 이어가 볼 겁니다. 자, 네. 아름씨 이번에는 들려주실 곡은 바로 굴디님께서 추천해 주신 선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이번에 하고 두 분이서 진짜 딱 노래 듣는데 약간 내가 뭐 저는 뭐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두 분이 하나 했으면 좋겠어. 뭐 없어 아름 조지나 뭐 아름조지. 아름다운 조지나 뭐 이렇게 뭐 뷰티풀 조지 뭐 이렇게 하나 해서 두 분이 하나 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김한 없이 선을 이걸 또 내가 그렇지 라이브로 여러분 부럽죠? 예, 눈앞에서 이렇게 듣는 거 DJ 하시면 됩니다. 자, 신청 선청을 직접 김아름 씨의 선을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합니다. 박수! 여러분 그랬죠? 너무 좋지요? 자 우리 송호근 줄줄이도 아, 진짜 선 넘는 목소리 너무나 아름다워요. 회사 업무하면서 듣는데 덕분에 지금 힘이 납니다. 사랑해요 김아름 이렇게 보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가 아, 아름조지 아, 백일기도 들어갑니다. 네. 자 우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뿅.
자, 광고 듣고 왔고요.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은요. 시티팝 여신 김아름 씨 그리고 갬성 보이스 조지 씨를 모시고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특선 라이브를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또 출출이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황태근 출출이가 친구분은 금치고 조지님은 건치예요라고. 오, 그러네. 아, 우리 지금 또 잠깐 광고 나가서 그 얘기했거든요. 조지 씨 어디서 봤는데 영어도 좀 잘하시던데 외국에 조금 이름도 그렇고 갔다 왔냐는데 전혀 아니다. 네. 그냥 대구 사람이다.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또 사투리가 없다. 네, 맞아요. 네, 사투리 어디까지?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있을 때만 쓰고 어디까지 네.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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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없으세요. 오, 아, 잘 블루베리 이게... 스무디. 아예 블루베리 네. 블루베리 스무디. 예. 어, 어, 약간 있네. 아 그래요? 베리 있었어 약간. 아 그래요? 어, 블루베리. 아~ 어, 살짝 있었어요. 아 그게 판독하는 뭐 그런 문장인가 보네. 네. 아 몰랐어요. 처음 네, 알았어요. 몰라요? 아, 진짜요? 네. 오, 보통 다 하사 한 번씩 해보시던데. 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아, 이것도 몰랐구나. 네. 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예 네. 맞죠.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네. 건치 씨하고 예 건치 네. 조지 씨 예 조지 앞으로 남은 김밥 활동 궁금해요라고 구호 이구 출출이가 네. 그래요 뭐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김밥 활동은 뭐 딱히 없고요 그냥 어. 이제 콘서트만 네, 어. 네 10월에 그냥 이거 살짝 홍보해 주세요 어 네 10월에 네. 콘서트 하는데 뭐 시간 되시면은 놀러 와주시면은 지금 그쵸? 어떻게 뭐 좋을지 검색하면 나옵니까 뭐 어, 아니, 아직은 안 나올 건데 아마 아. 계획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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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잡고 계신 중이다 네네네네 조만간에 있다고 합니다 며칠 날짜도 그럼 아직은 정확하게 아 10월인데 네, 네 10월 중순쯤 중순쯤에 할 것 같다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체크하셨다가 좀 이렇게 자, 뒤져보시면 되겠네요 네네네네 뭐 어차피 별스타그램 뭐 네. 팔로우하시든가 자 그리고 빛 그린 출출이는 아름조지 파이팅이라고 네. 어, 이분도 마찬가지네 두 분이서 같이 하나 했으면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했어요 예, 목소리적으로 음악적으로도 약간 느낌 나는 것 같아가지고 오, 그래서 자 오늘 두 분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것도 어, 마지막 노래는 아, 김아름 씨의 또 피처링 김현철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나보다 아름답다 요 노래가 또 아 요걸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하, 이것도 기가 막히겠네 자 어쨌든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조지 씨 네 오늘 이렇게 간만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뵈서 너무 네 반가웠고 네. 반가운 아유, 마음이었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사는 곳도 생각보다 가까워서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고 세 명이 약간 동네가 연관이 있더라고요. 네. 약간 조지 예. 네, 좀 신기했고 조지 씨는 잘하면은 그 개그맨 후배들이나 동료들 통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따로 우리 어, 네네네. 어. 근데 제가 친한 분이 몇 분 없는데 그래도 나도 네. 한 달이만 건너면 바로 하니까 아, 뭐 그렇죠. 네, 사석에서 보면 가만 안 둘 거야. 이상준 형이랑 친하세요? 어, 상준이도 잘 알죠. 아, 네. 네.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연락하는 못생긴 친구도 좋아하는군요. 아, 사석에서 네. 만나면 가만 두지 않겠어요. 아, 네. 안 들 거야. 네, 아름 씨도. 아, 네 오늘 진짜 너무 즐겁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재밌게 방송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 씨 나중에 꼭 한번 또 나오셔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름 조지로 더 완성되면 둘이 꼭 한번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고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나보다 아름답다 김아름 피처링 김현철의 노래 요거 듣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씨, 아름 씨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